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목표는 오직 작품을 통해 독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전 세계 출판계에서 이례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작을 발표하는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리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의 구간이 새로이 출간되면 곧바로 다시 읽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재조명을 받는데요. 그는 재미를 보증하면서도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현상을 소설에 녹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주제와 장르를 선보이든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가의 신조에 부합하는 것인데요. 작품마다 색다른 시도가 돋보이면서도 미스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이번 단편집 역시 작가 특유의 세상을 향한 따뜻함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단편집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우리가 마주칠 법한 스스로 상황을 바꿀 가능성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약하고 싶어하고 반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직장 동료들에게 하룻밤씩 아파트를 빌려주게 된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곳엔 낯선 여성이 취한 채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요. 출근은 해야 하는데 그 여성은 자신과 밤을 보낸 상대를 함께 찾아줘야 순순히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지요. 어딘가 수상한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읽을수록 미궁에 빠지게 되는 자고 있던 여자를 시작으로 과거 잘못 내린 결정으로 인해 시작된 절도 모의를 그린 판정코를 다시 한번, 죽은 자식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해자와 결혼을 감행하는 사연을 풀어낸 달콤해야 하는데 등 어느 날 사건에 휘말린 보통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에피소드가 미스터리 제왕의 펜 끝에서 색다른 복수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출간 당시 시대상과 통념을 작품에 녹여내는데 능수능란합니다. 또한 독자들을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게끔 정신없이 서사를 쫓게 한 뒤 결국 반전의 덫에 걸리게끔 하는 솜씨가 일품이지요. 마침내 결말에 다다르면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흔드는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다수가 공감하고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의 진가는 더욱 빛이 나는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책에 실린 단편 중 달콤해야 하는 데의 일부입니다. 잠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수상한 사람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윤성원 옮김, 출판 RH 코리아. 달콤해야 하는데. 비행기는 호놀룰루를 향해 제 시간에 날아가고 있었다. 신혼여행인가요? 통로 건너 옆 좌석에서 말을 걸어온 이는 옅은 빛깔의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품이 있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하얀 눈썹 아래 살포시 미소를 머금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보기 좋아요. 역시 여행은 젊을 때 하는 게 좋죠. 억지 웃음을 짓고 나서 물었다. 두 분이서 하와이에 가시는 건가요? 노인 옆에는 아담한 체구의 노부인이 앉아있었고 다른 일행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시선을 느꼈는지 부인이 내 쪽을 보고 방긋 웃었다. 예, 이 하와이는 우리 같은 노인에게도 좋은 곳이니까요. 그러고서 노인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했다. 실은 금혼식을 겸해서 마나님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거지요.
그러시군요.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를 이만 끝내기 위해 나오미 쪽을 보았다. 그녀는 책을 읽다가 우리 대화를 들은 듯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은 다음 나오미와 함께 버스를 타고 렌터카 회사로 갔다. 예약을 해두었기에 수속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5분 후에 미국산 소형차를 타고 출발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둘만의 여행이다. 곧바로 쿠엘리마로 향할 생각인데 어디 받은 곳 있어? 오아후섬 최북단의 지명을 말했다. 그곳에 있는 리조트 호텔에 방을 잡아두었다. 아니요, 곧바로 호텔로 가요. 좀 피곤해요. 나오미가 말했다. 그래, 비행기를 몇 시간이나 타고 왔으니 아닌 게 아니라 피곤할 법도 하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오른발에 가볍게 힘을 실었다. 나오미나 나나 하와이가 처음은 아니었다. 나는 네 번째고 나오미는 두 번째다.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고 신혼여행지로 이곳을 선택한 것은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화려하게 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재혼이라는 것이다. 나는 현재 34살이지만 28살에 이미 한번 결혼한 적이 있다. 아내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나와 죽은 아내 사이에 둔 딸도 얼마 전에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진심으로 행복에 젖어들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다. 실은 이번 결혼에서는 피로연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뿐 결혼식조차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오미도 거기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집안끼리 하는 결혼이라는 느낌이 드는 결혼식이나 피로연을 생략하는 이들도 꽤 있다고 하니 그다지 가혹한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녀와의 결혼을 화려하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아니, 나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유였다. 호텔에 도착하자 점심때가 조금 지나 있었다. 체크인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일러서 일단 짐을 맡기고 레스토랑에서 가볍게 점심을 먹기로 했다. 역시 여기 오니 일본인이 적네요. 주문을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며 나오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외에 일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황금 연휴가 끝나 일본인 관광객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본인은 와이키키 쪽으로 가겠지. 이 부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놀만한 곳이 없긴 하죠. 호텔에 있으면 골프와 테니스뿐 아니라 승마도 할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디스코텍도 없잖아요. 젊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재미없을지도 모르죠.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만하는 게 어때? 너도 아직 20대야. 충분히 젊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어머, 그럼 노부이코 씨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찡그리자 나오미는 행복한 듯 킥킥거렸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행복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녀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체크인을 하자 나오미는 곧바로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그냥 있긴 아깝잖아요. 괜찮죠? 미국인들이 느긋하게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보더니 가만히 방 안에 있을 수 없어진 모양이다. 그야 물론 괜찮고 말고. 바닷가로 나가자 나오미는 꽃무늬 수영복 차림으로 바다에 들어갔다. 모래사장에 앉아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수영을 했다는 나오미는 근사한 폼으로 헤엄쳤다. 그러다가 한 번씩 내 쪽을 돌아보고 즐거운 듯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주고 한 번씩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필름이 현상되는 날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바닷가에서 호텔로 돌아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어딘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거 희한한 인연이군요. 돌아보니 비행기를 함께 탄 노부부가 서 있었다. 호텔 보이가 옆에 서 있는 걸 보니 지금 도착한 모양이다. 두 분도 이곳에 묵으시나요? 슬며시 놀라 물었다. 그래요. 시내 구경이니 뭐니 하다 보니 이런 시간이 되고 말았네요. 두 분은 벌써 바닷가에 다녀왔나 봐요. 우리 차림새를 보고 노인이 말했다. 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방은 우리와 같은 층이었다. 노인은 그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다. 이웃이네요. 언제 한번 어느 쪽 방이든 모여서 한잔하시죠. 노인이 잔을 드는 신용을 하자 부인은 그런 남편을 나무랐다. 여보, 이분들은 신혼이란 말이에요. 방해를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꼭 한번 하시죠. 의례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내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럿이 모이는 것도 즐거우니까요. 나오미의 말에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저녁 식사 때도 그 노부부와 맞닥뜨렸다. 바로 옆 테이블이었다. 두 사람은 아까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멋진 부부네요. 결혼하고 50년이 지나도 저렇게 지낼 수 있다니 근사해요. 나오미가 나직이 속삭였다. 노부부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때때로 노인이 농담이라도 하는지 부인은 우아한 미소를 떠올려 화답하곤 했다. 우리 테이블에 와인이 날라져 왔다. 자,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나오미에게 물어보았다. 물론 우리 둘을 위해서죠. 나오미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나도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잔을 부딪히고는 와인을 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위에 들어가자 머릿속에 무언가가 각성하는 듯했다. 행복감에 휩쓸리고 말 듯한 무언가가. 망설여서는 안 된다. 분위기에 휩쓸려 나오미와 달콤한 색이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나오미의 웃는 얼굴을 잔 너머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다. 방으로 돌아와서 샤워하고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 둘은 침대에 들었다. 나오미는 장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가급적 빨리 가질 생각이라는 둥, 가능하면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둥, 그저 모호한 대답을 되풀이했다. 이윽고 나오미가 내 팔 안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행기 안에서 충분히 자지 못한 데다 쉴 틈도 없이 바다에 들어갔으니 피곤하기도 할 것이다. 그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애당초 오늘 밤에는 그녀를 안을 생각이 없었다. 이미 우리는 육체관계를 가졌다. 신혼여행의 첫날 밤이라고 해도 그리 특별한 의미가 있을 리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는 그녀를 안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욕실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심호흡을 되풀이하고 나서 침대로 돌아왔다. 나오미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곁에 앉아 양손을 조용히 그녀의 목 언저리로 뻗었다. 하얗고 부드러운 살갗이 손끝에 닿았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나오미가 어렴풋이 눈을 떴다. 그녀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한 듯 했으나 이윽고 불안한 표정으로 내 눈을 보았다. 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손끝에 조금 힘을 주자 그녀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번졌다. 대답해. 스스로도 소름이 끼칠 만큼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네가 히로코를 죽인 거냐? 히로코는 죽은 딸아이의 이름이다. 히로코가 갓난아기였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실질적으로는 나 혼자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 네 살이었다. 엄마를 닮아 인형처럼 눈이 큰 아이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다. 난로를 켜놓아도 몸이 떨릴 정도로 추운 아침이었다. 히로코, 어서 먹어라. 내가 주의를 준 것은 히로코가 의자에 앉은 채 아침 식사에는 손도 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에는 늘 그랬다. 안 먹을래. 졸려. 히로코는 얼굴을 문지르며 말하더니 졸린 눈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히로코, 자면 안 돼. 고모 집에 가야지. 일어나서 석유 난로를 껐다. 회사에 가는 길에 누나 집에 들러 히로코를 맡겨야 한다. 그때 난로 탱크의 눈금에 눈길을 주다가 석유가 다 떨어져 간다는 생각을 했다. 더 자고 싶어하는 히로코의 손을 끌고 거실에서 나가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주차장은 지하에 있다. 차에 탄 순간 회사에 가져가야 하는데 깜빡 잊은 물건이 생각났다. 그날 업무에 카세트 테이프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날 살 생각이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몇 분만 걸어가면 24시간 편의점이 있다. 그곳이라면 카세트 테이프도 있을 것이다. 젠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 행동을 나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회사에 가는 길에도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가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걸어서 사러 가려 했을까? 나 자신도 알 길이 없다. 그때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 편의점에서 사건에 휘말렸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내 머리를 후려 갈겼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동안은 알지 못했다. 격렬한 통증이 휩싸여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머리를 만진 손을 보니 상당한 양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돈 내놔 빨리! 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강도가 침입한 것을 알았다. 일어나려 했지만 평형 감각이 잘못되었는지 하반신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정신을 잃은 건 아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대로 얼마나 있었던 것일까?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들것에 실려 있었다. 그리고 구급차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처는 대수롭지 않아 병원에 도착하고서는 자력으로 걸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를 끝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집에 혼자 두고 온 히로코가 마음에 걸려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다시 뜻밖의 방해꾼이 나타났다. 경찰이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 것이다. 새삼스레 진술할 만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절차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정황을 간단히 진술한 후 범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경찰은 2인조 범인이 돈을 훔쳐 도주하다 붙잡혔다고 했다. 둘 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였다고. 경찰과 헤어진 뒤 누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좀처럼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전화기를 통해 놀란 음성이 들려왔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되도록 명랑한 말투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구나. 많이 다친 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탓인지 누나는 쓴 웃음마저 짓는 듯했다. 그보다 누나, 부탁이 있는데 히로코가 어쩌고 있는지 좀 봐주지 않을래? 혼자 두고 와서 영 불안하네. 알았어. 그럼 히로코한테는 아빠가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해두면 되지? 부탁할게. 전화를 끊고서 일단 안심했다. 잠시 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다. 예상한 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했지만 의사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했다. 병원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집에 전화를 해보았다.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건 누나가 아니라 나오미였다. 노부이코 씨, 큰일 났어요. 히로코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히로코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언성을 높였다. 히로코가 쓰러졌는데 위험한 상태예요. 쓰러져? 왜? 아무래도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 같아요. 난로볼이 불완전 연소된 모양이에요. 난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나오기 전에 분명히 난로볼을 껐다. 그래서 히로코는 지금 어쩌고 있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세요. 누님도 함께 계시고요. 부탁이니 당장 와주세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달리기 시작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이상한 몰골로 정신없이 다른박질하니 사람들은 필시 기이하게 여겼을 것이다. 집에 들어가니 다들 거실에 모여 있었다. 누나와 나오미는 울고 있었고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히로코가 누워 있었다. 사태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사랑하는 딸을 끌어안았다. 자신의 목소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마치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울부짖음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밤 나오미와 함께 거실에 있었다. 내가 왔을 때 히로코는 여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집안 공기가 숨이 콱 막히는 게 혹시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숨을 참고 창문과 문을 죄다 활짝 열었어요. 난로불도 바로 껐고요. 나오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잠자코 듣고 있었다.
찬찬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그때까지는 없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나오미가 집에 온 것은 새로 장만하려는 가구가 침실에 들어갈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미 마스터키를 준 상태였고 언제든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좋다고 말해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왔을 때 난로가 켜져 있었단 말이지? 틀림없이 나가기 전에 껐는데. 문제의 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히로코가 켠 게 아닐까요? 노부이코 씨가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추워서. 그랬겠지. 히로코의 행동을 상상해 보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아서 거실로 돌아가 난로를 켰다. 늘 불 옆에는 가지 못하게 했지만 네 살쯤 되면 부모의 행동을 기억할 테니 난로쯤이야 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환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나가기 전이어서 창문도 죄다 닫아두었다. 난로가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는 건 시간 문제다. 거기까지 생각이 펼치자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하나 떠올랐다. 아침에 난로의 석유 탱크를 보았을 때는 분명 눈금이 거의 바닥을 가리켰는데 지금은 반 가까이 차 있다. 누군가가 넣은 것일까? 하지만 나오미나 누나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석연치 않았지만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었다. 집안을 환기시키고 바로 병원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누님이 오셔서. 그랬구나. 너한테 폐를 끼쳤네. 폐라뇨. 무슨 그런 말을. 나오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편의점 같은데 가는 게 아니었어. 테이블을 내리치고서 자조적으로 말했다.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건 어디서든 살 수 있는데. 노부이코시 잘못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호소하는 듯한 눈길로 말을 이었다. 금세 돌아올 생각이었잖아요. 나쁜 건 그 2인조 강도예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맥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본들 히로코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었다. 이웃집 주부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들은 건 사건이 일어나고 열흘이 지난 후였다. 그녀는 우리 뒷집에 살고 있어서 그날 아침에 나오미가 석유 탱크를 뒷문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석유 탱크요? 그게 몇 시쯤이었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물었다. 주방 뒷문 옆 작은 창고에 석유 탱크가 있는 건 사실이다. 아이, 몇 시쯤이었더라? 아이, 오전이었던 건 생각이 나는데요. 주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이었던 건 분명해요. 난로 때문에 사고가 난 마당에 석유를 부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곤혹스러웠다.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게다가 석유의 양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나오미가 채운 것이라면 앞뒤가 맞는다. 문제는 나오미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걸까? 뒷집 주부의 말대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 와 있었다는 얘기인가? 알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우리 집 거실은 주방과 이어져 있어 아코디언 도어로 공간을 나눴었다. 그런데 나오미는 사고가 일어난 당시 그 아코디언 도어가 닫혀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아침에
아코디언 도어를 닫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히로코가 닫았을 리도 없다. 그러나 아코디언 도어가 닫혀있지 않았다면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다. 난로가 켜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나 거실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그 도어가 열려 있었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머릿속에서 나오미에 대한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다. 나오미가 고의로 히로코를 중독사시킨 것은 아닐까 하고 설마 싶어 부정하려 했다. 나오미가 그런 일을 꾀할 리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 동기의 유무에 생각이 미쳤을 때 내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오미와의 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는 히로코였다.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히로코는 나오미를 좀처럼 따르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여러 번 집에 왔고 셋이서 놀러 가기도 하고 외식도 자주 했다. 하지만 히로코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를 낯선 여자로밖에 보지 않는 듯했다. 원래 낯을 가리는 아이긴 했지만 그만큼 같이 있었는데도 전혀 따르지 않는 건 아무래도 이상했다. 히로코가 혹시 엄마를 기억하는 걸까요? 그래서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나오미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물론 이런 지아에 부정했다. 걔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히로코는 아직 갓난아기였으니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럼 왜일까요? 뭔가 나한테 잘못된 점이라도 있는 걸까요? 넌 잘하고 있고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어. 머지않아 히로코도 알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을래? 네, 그야 당연하죠. 그런 대화를 몇 번인가 주고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마다 나오미는 이해해주는 듯 싶었지만 과연 정말로 이해한 것일까? 그도 그럴 것이 히로코의 태도는 점점 도가 지나쳐 급기야 대놓고 나오미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 있었다. 네 살을 맞아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 했을 때는 나오미를 아예 집에 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어쩔 줄 몰라하다 결국 그대로 돌아갔다. 그런 아이는 차라리 없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오미의 가슴에 싹 트지 않았을까? 그걸 딱 잘라 부정할 만한 근거가 내게는 없었다. 그날의 행동을 추리해봤다. 나오미가 우리 집에 온 당초 목적은 그녀가 말했듯 가구를 들일 방의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였으리라.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자고 있는 히로코를 보고 끔찍한 생각을 품었다. 이대로 밀폐된 방에서 난로를 켜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지 않을까. 어쩌면 그 정도로 명백한 살인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쩌면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게 아닐까. 범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다. 난로를 켜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 나오미는 난로로 다가가 불을 켜려 했다. 하지만 석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석유를 보충하고 점화했다. 석유 탱크가 집 뒤쪽 창고에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난로에 불이 붙은 걸 확인하고 거실 문을 닫았다. 만에 하나 실수가 없도록 주방에 설치해둔 아코디언 도어도 닫았다. 그리고 일단 집에서 나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들어왔다. 예상한 대로 히로코는 거실에 축 늘어져 있었다. 나오미는 환기를 시키고 난로를 끈 다음 의사를 불렀다. 물론 이미 늦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녀는 아코디언 도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잠자코 있으면 사고라는 점에 모순이 생길 테니
자기가 왔을 때는 다쳐 있었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오미에 대한 의혹은 나날이 부풀어 올라 마침내 그녀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에 알리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 손으로 직접 진상을 밝힐 것이다. 그 결과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결심을 굳혔다. 만약 나오미가 히로코를 죽였다면 내 손으로 나오미를 죽일 수밖에 없다. 대답해. 양손으로 나오미의 목을 잡고 물었다. 네가 히로코를 죽인 거냐? 나오미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입을 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난로에 석유를 채워놓은 건 너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잠자코 있었다. 그녀가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왜 대답하지 않는 거야? 잠자코 있는 건 히로코를 죽인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녀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젓더니 살며시 입술을 벌렸다. 뭐? 뭐라고 한 거야? 신혼여행인데 행복해야 하는데. 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느껴졌다. 네가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자, 빨리 사실대로 말해. 하지만 나오미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심호흡을 하더니 눈을 뜨지 않고 말했다.